김제호 전란과 전우를 통해서 우리의 국토 방위와 경제 재건에 많은 공로를 남긴 바 있는 주한 유엔 경제고문 골트 장군의 동상이 서울 시내 이태원 언덕에 건립되어 10월 16일에는 성대한 제막식이 베풀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 각하 네 분과 골트 장군 부처 그리고 한미 여러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치사를 통하시어 한국인의 자유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준 장군의 공적을 높이 찬양하셨습니다. 이날 자기의 동상을 바라보던 골트 장군은 한국민의 우위를 다시 없는 영광으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감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은 입상이 11피트에 좌대가 12피트나 됩니다.